TJB는 2023년 새해를 맞아 대전과 세종, 충남의 광역단체장들을 모시고 올 한해 중요한 정책과 현안을 살펴보는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궁금해할 사안에 대해 직접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오늘은 김태흠 충남지사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현안부터 바로 좀 여쭙겠습니다. 네. 충남도가 공공기관을 25곳에서 18곳으로 줄이는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과정에서 천안과 아산 그리고 공주와 부여해 있던 공공기관 7곳이 내포로 이전하거나 축소가 되면서 지역에 반발을 사고 있는데, 이렇게 굳이 반발을 사가면서까지 통폐합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해당 지역에 대책은 마련이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큰 반발은 없고요. 이제 아산에 이제 민주당 의원, 도의원하고 시의원들이 일부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런데 저희 지역은 전북 같은 경우는 16이고 그다음에 또 서울 같은 게 20개예요. 근데 저희는 25개예요. 그리고 민선 7기 때 5개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600억 대의 그런 그 1년 예산 지원이 있었다고 그러면은 900억 원대 이제 예산 지원이 늘어났거든요. 한 40%가 넘게 늘어났어요. 예. 그리고 2,000명이던 사람이 2,800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만하고 유사하고 또 중복적인 그런 그 업무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공공기관들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도민들의 혈세잖아요. 혈세는 아껴 쓰고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 통폐합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아산에 뭐 기관을 뭐 내포로 옮긴다 해서 하는데, 그 이 본부라든가 경영 이런 부분만 옮기는 거지 그 기능을 할 그런 부분들은 지점이라든가 지사라든가 해서 큰 문제가 없거든요.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고용 승계 같은 경우는 다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래요. 하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사님, 대통령 공약인 육사 논산 이전에 대해서 강력한 추진 의지를 여러 번 밝히셨는데요. 그런데 국방부와 또 육사 동문회의 반대가 거셉니다. 이 육사 이전 공약 어떻게 풀어가실 계획이신가요? 예,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육사에 종사하는 그런 직원들, 뭐 이제 이사하기가 힘들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하고. 또 이제 육사 출신들의 그런 동문회 같은 경우는 이제 자존심 뭐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좀 만나서 좀 설득을 할 거고요. 대통령께서도 저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시기적인 그런 측면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면서 접근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 또 이 앞으로 그런 미래에 대한 전망은 어떠냐. 저는 육사 이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육사 이전을 확실히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저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한두 달 만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니까 좀 지켜봐 주시면은 꼭 반드시 또 관찰을 해내겠습니다. 예, 긴 호흡을 가지고 지켜봐달라는 네. 말씀을 네네. 해주셨는데, 지난 6개월 동안은 힘센 충남을 강조하면서 참 바쁘게 달려오셨을 네. 것 같습니다. 네. 경찰병원 유치라든지 사상 최초 국비 9조 원 시대를 열었는데요. 네. 내포 혁신도시는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가 있을지, 그리고 또 새해 도정의 핵심 정책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내포 혁신도시가 이제 확대되고 성장을 하려면은 첫째는 그 인구 유입을 하려면은 일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 일자리는 이제 기업들이 이제 유치하고 그다음 공공기관 이전이나 이런 문제들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정주 여건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대학병원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뭐 학교 문제, 그다음에 뭐 쇼핑몰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 그다음에 뭐 문화, 뭐 예술 이런 문제인데, 예술의 전당이나 아니면은 뭐 미술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홍해공원을 명품화하면서 보완을 하고요. 국가산단이 결정이 돼서 그 안에 기업들 유치하고, 또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명지병원 문제가 해결됐고, 또 대학도 또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이루어진다면은 내포가 완전 명품 도시로 만들 수 있다.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열심히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농업 그리고 복지 정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농민수당을 가구에서 개인별로 바꾸셨는데요. 반면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가 폐지가 돼서 반발도 좀 있습니다. 이번에 충남의 농업과 복지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실 생각이십니까? 농어민 수당 문제는 그 이 가구당 80만 원씩을 주던 부분을 저는 가구당 80만 원 플러스 이제 45만 원, 40만 원에서 개인당 이렇게 지급을 하겠다 해서 가고, 그리고
또 3인 가구가 할 때는 또 45만 원을 추가로 135만 원을 주겠다 하거든요. 그래서 약 1200억 정도를 주던 부분을 한 1420억 정도 더 늘었거든요. 다만 왜 그러면은 그 여성 농업인 그 바우처는 왜 그 뭐 했냐 그걸 완전히 없앤 게 아니에요. 이런 그런 시스템을 좀 구조를 좀 바꾸면서 중복이 되잖아요. 중복되는 부분을 가자 해서 한 거고 이런 그 현금성적인 그런 지원 그런 부분보다는 어떤 구조와 시스템 바꾸는 데 예산을 더 많이 들어가더라도 지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여성 농업인들 같은 경우는 여성 농업인들이 편리한 농기계 그런 뭐 구입하는 데 지원이라든가 해외 또 선진국 연수라든가 다양한 그런 그 저 부분은 제가 더 정책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장만 서면 얼굴을 내미는 장돌뱅이냐라는 저격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질문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예. 그 저는 사실은 뭐 나경원 전 의원하고는 인간적으로 이 친한 그런 친분이 있는 관계예요. 그렇지만 왜 제가 이런 말을 했냐면은 첫째는 그 뭐 이번 전당대회가 국민들께 집권 여당으로서의 뭔가 희망과 기대를 주는 그런 정당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 그런 전당대회가 돼야 되는데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그 전당대회를 나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 이 집권 여당은 당대표하고 이 대통령과의 그런 그 정부와의 한 몸이 돼야 되잖아요. 한 몸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서로 각을 세우면서 당대표로 나간들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친분 관계가 있지만 저는 친정인 국민의힘이 좀 집권 여당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갖고 또 국민들과 또 당원들한테 기대와 성원을 받는 그런 정당으로 좀 환골 탈퇴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충원 아닌 충원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뭐 되겠습니다. 네, 오늘 지사님과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모쪼록 새해도 또 충남의 발전을 견인할 청사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프에서 이렇게 대전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